아이가 말을 할수 있으면 엄마 왜 그러세요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아이를 키울 때 애가 나보다 발달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해가지고 말을 할 때도 쉽게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.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부호 전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지나친 부호 전환은 별로 좋지가 않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의 어떤 유아적인 어투나 유아적인 단어를 계속 따라 쓸 경우에는 아이가 적절한 언어 발달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어려서는 뭐 고랑이를 보고 어흥 했는데도 7살이 됐는데 데도 어흥이가 하면은 아이는 되게 싫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지나친 부호 전환 말고 그냥 문장 형태를 조금 간단히 쉽게 설명을 해주지 막 그랬죠요 저랬죠요 뭐뭐 이런 식의 표현은 언어 발달에는 그닥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죠.